공격력 향상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5연승 동안 이런 모습인데요. 그렇죠. 말릭 몽크라고 해서 이제 샬럿톤 예. 해치에 있는 선수 그리고 그 데릭 와이트라고 해서 테니스에 있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들을 소비로 꽁꽁 틀어 막았다고 해요. 오늘은 에밋을 또 상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에밋까지 막는다. 소비는 이미 인정이 되는 거죠. 자, 승진 앞에 자신감을 드러내는 이종현 선수입니다. 로드가 앞에 있어요. 공격 본능을 보여줄까요? 투스텝 이후에 두 점! 극장전 상대 반칙! 추가 자유투 성공합니다. 이종현 세아리 월미트윗 이종현의 두 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골밑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열 점 차 빠르게 돌아서는 이종현. 그러나 슛 동작 2점 파울, 두 명의 심판진이 모여듭니다. 아, 득점 인정 상대 반칙으로 정정됩니다. 그리고 테리가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종현 잡아냈어요. 풋백 플레이! 득점 성공 이종현! 에밋 골 밑에서 이종현 높이! 아, 블럭슛 성공이에요. 10에 성공하는 이종현입니다. 트럼볼을 함준이 살려냅니다. 길게 그리고 빠른 패스 투핸드크로 귀결됩니다. 이종현. 그렇죠. 이렇게 이종현이 달려지면 찬스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화성진 예. 선수가 스피드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매치업이 바뀌었습니다. 아, 스크린을 받고 뜹니다. 양동근 두 점 짧았어요. 태바웃 리바운드 틈 이종현 잡았고 로드가 패스입니다. 두 번의 페이크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후에 로드의 파울. 자유투 두 개. 이종현이 오늘 공격 리바운드만 벌써 네 개째 기록했는데요. 로드와의 이 타이밍 싸움. 이후에 자유도 두 개를 얻어냅니다. 이대성 스크린 받고 움직입니다. 투맨 게임 시도 이종현 레이업 실패. 그러나 팀이 빗나갔어요. 또 한 번 리바운드 추가 득점 추가 이종현입니다. 남은 시간 1분 20여 초 테리가 나오는데요. 양동근 패스 페인팅 그리고 이종현 투맨 포효하는 이종현 오늘 경기를 지배합니다. 아, 지금은 작전 시간 이후에 아주 좋은 작전이 나온 거예요. 예, 양동근의 수비 스피머보 이종현. 그러나 이종현 블록슛! 짜릿한 순간들을 연출합니다. 홈에서 이렇게 이겨서 되게 좋고 되게 연장까지 가서 힘들었지만 저희 모든 팀 형들 너무 잘 해줘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계속 연승 이어나가겠습니다.